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건입니다. 주방 인테리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인테리어에 접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싱크볼 위치를 바꾸면서 동선을 기역자형 구조에서 디귿자형 구조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기역자로 구조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냉장고가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정도 된 아파트의 경우는 냉장고가 그때 당시에 하나 정도 놓는 공간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냉장고 자체가 실제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은 아시겠지만 투도어의 그 냉장고와 플러스로 김치냉장고까지 놓기 때문에 보통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1800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주방 안쪽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 안쪽에 넣어주고 구조를 최소한으로 변경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 와보시면요. 기존에는 여기 주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냐면 일단 이쪽에 큰 창이 있었습니다. 큰 창이 있어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크게 보였었고요. 현재 냉장고가 들어갈 위치가 되어 있는 바로 이곳에 싱크볼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구조 변경이 일어나는 건 보통 보일러 분배기를 움직이거나 수도배관, 하수도배관 움직이거나 인덕션이 있을 경우에 위에 후드가 있거든요. 그 바람 나가는 것들에 대한 위치를 바꾸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가 좀 커지긴 하는데 이 공사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대해서 또 이슈가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1m 이내로 공사의 난이도와 기존에 여기 있던 싱크볼을 저쪽에 있는 식탁 쪽으로 한 대략 7, 8m를 연장하는 거하고는 공사의 난이도와 금액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 이쪽에 있던 싱크볼을 약 1m도 안 되는 정도의 위치로 옮기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일러 분배기가 보이실 건데 이제 보일러 분배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30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 분배기도 당연히 오래됐을 거예요. 보통 실제 실비로 했을 경우에는 한 20만 원 내외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인덕션이 이쪽에 위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인덕션 같은 경우는 크게 비용이 없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천정 좀 철거 작업하고 배관 연장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마감재들을 싱크대, 싱크볼 같은 걸 교체하는 이런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마감재만 교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그마한 공간에서도 좀 사용성이 좋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냉장고가 현재 지금 김치냉장고만 들어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물건을 꺼낸다고 했을 때 꺼내서 작업대에 잠깐 올려놓고 바로 가서 설거지하고 혹은 뭐 씻고 바로 요리할 수 있게끔 요리해서 요리한 물건이 바로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게끔 그럼 저기서 식탁까지 가는 이런 전반적인 동선이 굉장히 좀 쾌적하게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때 있어서 기존에는 만약에 디귿자로 끝낸다고 하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작지만 여기에 이제 디귿자형 아일랜드가 나오면서 수납도 할 수 있고 요리도 올려놓을 수 있고 간단한 DP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대략 한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간이지만 사용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제 동선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공간에서 연결성 있게 같이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여기가 이제 원래는 발코니였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발코니 확장을 했어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 현재 아파트, 이 성원 아파트에 맞춤형 설계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코니가 어떤 집들은 뭐 여기서부터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들은 뭐 저쪽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다이닝 공간과 거실에서 봤을 때 확장감을 좀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바닥부터 전체 다 확장을 해서 이 공간의 어떤 사용성을 극대화했고요. 또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원래 이쪽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쪽은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도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간이 넓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어두침침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굉장히 큰 통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통창의 의미 자체가 실제 앞에 있는 앞세대의 거실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별로 쾌적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기존의 창을 설치하면서 바깥쪽에는 고정창으로 막아버리고 왜냐하면 누수나 혹시나 물 새는 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창으로 막아주고 그 앞쪽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기존의 넓은 창을 작게 줄이면서 실제 환풍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이 기존에 있던 자연 채광이 좀 없어지면서 조명을 굉장히 신경 많이 썼는데 상부장 하부에다가 이렇게 간접 조명을 다 돌려드렸고요. 또 상부 보시면은 각 공간별로 상부장 이 요리하는 쪽,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쪽 거기에다가 뒤쪽에 있는 냉장고 쪽까지 그래서 조명들을 천정에다가 군데군데 배치해서 약간은 좀 어두울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환하게 디자인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 평면에서도 대면형 주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면형 구조에서도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대면형 구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음식물이나 예를 들어 설거지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대면형 주방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안쪽에다가 작업대 공간을 넣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또한 꼭 대면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앞쪽에 이제 창 뷰가 너무 좋아요. 한강 뷰가 되거나 남산 뷰가 돼서 뷰가 너무 좋은 집들은 내가 설거지를 하든 요리를 하든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즐기고 싶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앞에 그냥 일반 집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번에 해당하지가 않아서 대면형 주방보다는 안쪽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은 보시다시피 원래 기역자 구조에서 D자로 구조로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도 수납이 극대화가 됐고, 또한 기존에 창이 있던 공간도 창을 막아서 지금 두 개의 수납 공간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수납이 더 많이 됐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쭉 따라가는 아일랜드 장도 만들어서 여기에 수납을 또 했고요. 또 기존에 냉장고장에는 상부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에도 상부장도 이렇게 계획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실은 저희가 팬트리를 기획했는데, 여기도 이제 저희가 디자인적인 요소로 조금 잡아주려고 했었어요. 그냥 여기가 다이닝 공간처럼 좀 넓게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 디자인을 하면서 전체 다 화이트였으면 좀 밋밋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방 이미지홀에도 들어간 우드가 있고 또 거실에 들어간 우드가 있는데, 그 몇 가지 포인트들이 이 집에 들어간 우드들을 여기에 같이 연결성 있게 디자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수납, 그 다음에 하부는 사용성 좋게 전체 서랍, 또 상부에도 이너 서랍, 이런 식으로 내부 구조도 상당히 많이 짜임새 있게 수납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발코니 원래 안쪽에 있었던 수납인데, 이것도 이 주방 쪽 안에서 수납할 수 있게끔 상부장 밑에는 또 서랍장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테리어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미적인 거 너무 중요하죠. 뭐 세라믹 상판으로 하는지 뭐 칸스톤으로 하는지 상판의 종류도 중요하고, 장을 짤 때 장의 도어의 종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구조를 되게 미적으로도 이쁘게 만들면서 수납도 충분히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수납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물건들이 다 밖에 나오고, 물건들이 밖에 나오게 되면은 결국 지저분해져요. 그럼 아무리 예쁘게 했던 디자인들도 다 가려지기 때문에 수납을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렇게 좀 안쪽에 있는 주방 구조에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실은 에어컨입니다. 여기서 요리하거나 막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되게 굉장히 더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저쪽 보시면은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해서 이 공간에서 요리하거나 하실 때도 저 에어컨 바람이 충분히 요리하시는 공간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저는 에어컨 계획도 좀 세밀하게 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주방의 구조 변경을 좀 덜 한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은 40평형 같은 평면이라도 그 아파트마다의 특징이 있을 텐데, 이 성원 아파트에서는 특징이 상부장이 없는 이제 창이 큰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을 좀 없애면서 수납을 좀 많이 했던 거, 그 다음에 기존에 그래도 벽을 바라보고 있던 싱크볼을 창문 쪽으로 배치하면서 이렇게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한쪽으로 배열할 수 있게끔 배치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주방 쪽에 어떤 다이닝 공간의 답답한 느낌을 저쪽에 터주면서 그나마 미적인 부분을 좀 가져가고, 또 이렇게 한쪽 벽면에다가 팬트리를 구성해서 디자인과 수납을 같이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자잘한 터치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간의 효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은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곳에 수납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 아마 추후에도 굉장히 아름답고 쾌적하게 이 공간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이번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신다면 이 영상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 아파트에 가장 쾌적화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